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는 여기 엑스마우스라고 써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쪽 카타라 쪽에서 약 3시간 정도 와서 여기 온슬로 쪽에 좀 도달했거든요. 아마 여기서 또 엑스마우스까지 가려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주유를 했고 저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 같아요. 누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나요? 자, 이거는 파이고요. 요거는 핫도그,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하고 이동하던 길에 저쪽에 동굴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좋아서 한번 그쪽을 한번 들어갈 수 있게 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고로 여기는 현재 45도에서 46도입니다. 와, 거짓말 아니고요. 저희 아까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42도 정도인 줄 알았는데 45도였어요. 와, 여기 동굴 어떤 느낌일 것 같나요? 만약에 내가 동굴이다. 네. 그러면은 전 저기에 안식처를 만들 것 같아요. 어떤 동굴이죠? 도마뱀. 아, 도마뱀. 도마뱀이. 전 개인적으로 동굴 하면은 박쥐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5편인가 6편에서 동물원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박쥐를 봤는데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박쥐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와, 여기 이름표 이름이 있네. 지금 여기 케이브 CK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보면 될 것 같죠. 와, 진짜 너무 덥다. 오, 여기 다리가 있는 거 봐서는 여기가 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인가 봅니다. 근데 다 말랐네요. 너무 더워서. 바로 저 동굴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떤 생물이 있을지. 와, 진짜 미치겠다. 여기 너무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몇 도 차이가 지금 사우나 들어온 곳에서 등산하고 있는 느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네? 동굴이 너무 커. 와, 그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크네. 박쥐, 박쥐. 오, 박쥐 나왔어요? 박쥐인지 샌지. 와. 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요. 근데 여기 뭐가 낙서가 이렇게 돼 있냐? 엄청 깊진 않은데 어떤 동물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유일하게 있는 생명체 있네요, 여기. 개미 귀신. 여기 보면은 무덤이 많아요. 여기 뭐가 움직였는데? 아, 새 깃털이구나. 여기 구멍도 있어요, 심지어. 와, 여기 구멍이 뭐가 있거든요? 아, 이게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갔네. 왜, 왜? 구멍이 뚫려있구나. 네? 구멍이 뚫려있어요. 아, 구멍이 뚫려있구나. 왜 찍찍찍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지? 여기 바닥 보면 확실히 박쥐 아니면 새가 있었다라는 거가 느낄 수가 있고. 아쉽지만 이렇게 크나큰 곳 생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엑스마우스 도착 거의 한 1시간 전인데 지금 차가 진짜 한 3시간 동안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길거리에서 지금 모니터로 추정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찾으려고 신속하게 내렸는데 또 덤블로 숨었거든요. 더 뒤쪽 아닌가요? 꼬리까지 하면은 40, 50? 금방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진짜 있을 건데. 도마뱀 발자국이 많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도마뱀들 꼬리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발자국들 이런 것들 다 보이고 여기는 모래가 좀 다릅니다. 야 여기 진짜 모니터 굴로 추정되는 굴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모니터. 우와 오 모래. 와 이거 트레킹 따라가 볼까요? 이 모니터가 지금 걸어다닌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바탕 모니터가 출몰해서 한바탕 한 후에 제 숙소 거의 도착해왔습니다. 원래는 5시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하다가 6시 정도 도착하네요. 자 오늘은요 바로 엑스마우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소호주고요. 바다거북이가 1월에서 3월 또 빠르면 12월에 이제 산란을 하고 부화를 해서 이 해변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수십 개를 뭐 많게는 수백 개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아기 거북이들이 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을 한번 가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숙소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16km 정도, 걸립니다. 정부로님. 네. 이미 시간 때 해변에서 아기 거북이를 찾으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할까요? 저는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데 바로 새입니다. 맞습니다. 갈매기가 모여있는 네. 곳을 찾아요. 갈매기가 이 아기 거북이가 태어나는 걸 귀신같이 찾아내기 때문에 그 갈매기가 모여있는 곳은 아기 거북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현장입니다. 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아기 거북이들이 갓 태어나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 사이를 갈매기들이 먹이로 생각을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갈매기를 내쫓거나 좀 그런 거는 좀 개입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볼 거고 아기 거북이가 만약에 웅덩이 같은 데 좀 어이없게 빠져 있는 경우는 좀 도와줄 의향은 있어요. 표지판에 이뮤라는 타조같이 생긴 그런 것도 여기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안내 표지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가는 거죠? 저희 해변가로. 오호. 좋습니다. 저희 말고도 차가 한 3대 정도 더 있네요. 와 좋네요. 아마 이곳에도 굉장히 많은 파충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저희 눈에는 너무 안 들어와요. 와 여기 써있다. Welcome to Juraby Turtle Sanctuary. 아 여기 많은 여기 안에는 니갈로 코스트 여기 안에는 네 많대요. 네 가겠습니다. 네? 아, 또, 오, 진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다 도마뱀 발자국들이에요. 이게 사람 손을 이렇게 콕 했을 때 이렇게 파이는데, 사람 소리와 좀 다르게 가벼운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고, 오, 큰 발자국도 있다. 랍스타요? 오, 진짜. 오 여기서 누가 랍사를 잡으셨나봐요. 랍사 눈 바로 위에 있는 뭘 발견하셨나요? 모니터다 이거. 랍스터가 있는 뿔인데 이게 땅에 떨어져 있고 랍스터가 아니라 크레이피쉬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류가 땅을 방금 판 것 같은 그런 흔적도 있어요. 와 자 또다시 방문하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낮 10시인데 거의 37도, 36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아쉽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분명한 거는 오늘 밤이고 새벽이고 또 부화를 할 겁니다. 지금 풍경으로 봤을 때는 진짜 바다거북이가 왜 이곳에 다시 찾아오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 제 배경 뒤에 보이시죠? 이 거북이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신다고 하면 보통 1월에서 3월에 와서 봐야 다
봐야지 이제 자연에 있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막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거북이가 이동할 때는 15m를 유지를 해야 되고, 거북이들이 땅을 팔 때도 15m, 그리고 거북이가 산란을 시작을 할 때는 뭐 2m에서 1m, 거북이가 가까이 갈 때는 한 명씩 가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다시 땅을 묻을 때는 3m, 그리고 거북이가 다시 바다로 들어갈 때는 15m. 새끼 거북이가 태어나서 바다로 가는 방향으로는 있으면 안 되고 이 뒤쪽에 서서 봐야 된다, 뭐 그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동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육해서 뭐 기르거나 그러고 싶어서 뭐 새끼 거북이를 잡아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그 그린터틀이라 해서 아마 이 거북이가 상당히 많이 부화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프라웨이 갔을 때 만약에 보게 되면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바다 거북이는 반대구나.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새로운 사실. 아, 실제로 맞아. 갈매기랑 개가 잡아먹죠. 그리고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남은 아이들이 8년 이상 이렇게 긴 시간에 여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성장을 하고 강하게 크게 성장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밑에, 네, 거북이 발자국부터 구덩이까지 엄청 많이 파져 있어. 아, 구덩이면 그 알 낳은 구덩이 말하는 거죠? 네, 맞아. 와, 신비의 현장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구출을 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구출도 좀 도와주고, 분위기 보시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찍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좀 대리만족으로 겸사겸사 하시면 되겠네요. 오, 이제 바다입니다. 와, 바다 쫙 펼쳐져 있는 거 봐. 저기 사람들이 있네요, 진짜. 거북이 섞어 있는 것 같아. 와, 오, 이거 뭐야? 이 구덩이가 그 거북이예요? 네, 맞습니다. 거북이가 와, 진짜 크네. 거북이가 왔다 갔다 다녀가 발자국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데 그런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바다는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네. 아, 진짜네. 여기 구덩이가 엄청 많네. 새끼 거북이 발자국이 뭐예요? 새끼 거북이. 아, 이거예요? 네. 아, 귀여워. 여긴 사람이 안 밟은 거 봐서는 어제 오늘 뭐 부화한 애들일 수도 있겠네요. 얘들은 지금 새끼 거북이를 먹으러 갈매기들 발자국. 오, 요거는 그거다. 뱀 아니면은 무적도마뱀들이 아마 여기 사는 것 같아요. 구덩이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심지어 진짜 개미지옥처럼 엄청 많은데, 이 많은 바다 거북이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어미. 아, 이거 지금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이게 어미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이 좌치만 봐도 진짜 신비로워요. 바다 거북이가 여기 들렸다가 산란하고 다시 바다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돌아본 결과 흔적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부화한 거를 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일 낮에 한번 다시 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또 다른 거 하다가 속속 계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역시 부치로도마뱀은 여기에는 제 하우스 개코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나황을 먹으려고 왔네요. 오늘 너무 늦은 관계로 좀 일찍 자고 새벽부터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와우, 숙소 좋다. 자, 여러분, 지금 새벽 5시 50분입니다. 지금 거북이가 좀 어두울 때 부화하면 생존율이 올라갈 거고, 부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언제 부화할지는 몰라요. 그냥 가보고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세수만 하고 일찍 나오게 됐네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새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새가 모여 있지 않네요. 자, 지금 발자국을 보니까 또 새벽에 한 차례 부화해서 나갔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하나도 안 찍혀 있는데 거북이 발자국 엄청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태어났을 때 아기 거북이들이 이렇게 석축을 넘어서서 이곳을 지나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웅덩이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는데 아기 거북이들의 생존력이 그리고 본능이 이 석축을 건너기에는 충분한가 봅니다. 근데 이 장애물들이 많으면 이제 바다로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다른 포식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힐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 미끄러워. 와, 갑자기 여러분, 지금 갈매기들이 저기, 오, 방향, 한 방향으로 가네, 진짜. 아, 오, 갈매기 몰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빨리 이동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는 느낌입니다. 아니, 달랐는데, 날개짓이. 여기도 확실히 다른 포인트인데, 아기 거북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가, 지금 새벽에 바다로 간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는 엑스마우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계 최대 바다 거북이 산란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해안에 모든 곳이 바다 거북이 산란장인데, 바다 거북이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이 넓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인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태어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발견했거든요. 이게 알껍질 같은 느낌? 그런 건데 주변에 모니터들도 많이 살거든요. 이 모니터나 다른 천적들이, 와, 거북이알 맞네. 거북이알은 둥그렇잖아요. 거북이알 빼와서 먹은 것 같아요. 맞네요. 우선 이거 할 짓은 모니터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생각외로 알껍질이 찢겨진 게 상당히 많아요. 우선은 현재까지는 부화한 친구들 아직은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영상은 호중이남님께서 제가 갔던 똑같은 장소, 똑같은 월에 방문을 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저기 호주자이남님 보이시죠? 오, 저기에 저기 보시면은 많은 호주 시민분들이 방문하셔서 똑같이 구경을 하고 있네요. 와, 바다거북이. 아이고,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발자국에도 작지만 아기 거북이들이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게 됐네요. 잘 보시면은 아기 거북이들이 이렇게 걸어다닐 때마다 이 발자국, 바로 트래킹, 이게 계속 찍히거든요? 보이시나요? 갈매기 발자국이 아니라 아기 거북이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기 거북이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부화해서 본능적으로 이 물이 있는 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웠고요. 잘 보시면은, 오, 저기 아기 거북이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모래를 뚫고 나오는 거 보셨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다시 빠지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이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갈매기들이 이 아기 거북이들을 사냥해서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아기 거북이들이 낮에는 잘 들어가는 거고 보통 새벽에 부화해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아이고, 바다로 가서 잘 살아오렴. 자, 이렇게 해서 엑스마우스에서 아기 바다 거북이들을 보려고 세계 최대 바다 거북이 산란장에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